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60회 읽기 5번부터 8번까지를 볼 텐데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번을 볼게요. 자, 무엇에 대한 글인지 그것을 맞추는 문제예요. 몸에 좋은, 몸에 좋다라는 것은요, 건강에 좋은 이런 거죠. 건강에 좋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양소가 가득이라고 했는데, 영양 또는 영양소, 이렇게 영양소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타민, 단백질, 칼슘, 무기질, 탄수화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영양소, 영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있다라는 것은요, 음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기 때문에 안경은 아니네요. 신발은 아니네요. 안경에 비타민이 있습니까? 신발에 칼슘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과자와 우유가 남았는데요, 좀 더 지켜봅시다. 매일 아침 신선함, fresh죠? 신선한 어떤 것을 마셔요 라고 했죠. 마시다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과자가 아니고요, 과자는 신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자는 몸에,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우유가 답이 되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다음은 6번입니다. 큰 이불도 깨끗하게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세탁부터 봅시다. 세탁기. 세탁기는 뭐 할 때 쓰는 기계입니까? 이것은요, 빨래하다. 빨래할 때 쓰는 기계죠. 빨래하다를 다른 말로 빨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다. 그리고요, 건조를 봅시다. 건조하다라는 것은요, 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마르다. 마르게 하다는요, 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빨래를 해서 말려주는 곳, 이런 곳을 얘기하면 되겠죠. 빨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빨래방이 되겠네요. 그런데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편지, 소포, 엽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체국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것은요, 한국에서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곳입니다. 한국의 어떤 편의점이죠? CU, GS25, 미니스터, 세븐일레븐 이렇게 생겼나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7번을 봅시다. 등산할 때 담배와 라이터는 두고 가세요.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산이니까 건강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담배와 라이터를 두고 가세요,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자, 담배보다는요, 라이터가 중요합니다. 라이터는 불을 피우는 기계죠. 불을 피우는 도구인데, 이 라이터를 두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아름다운 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지킵니까? 불은 오지 마세요, 산이 있는데 불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것을 불이 나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화재를 막는 것, 미리 막는 것, 화재 예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는 등산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전기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죠. 등산 때문에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라이터를 두고 가세요, 아름다운 산을 지킵시다. 뭘로부터요? 불로부터, 화재로부터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음주를 피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음주라는 것은요, 술을 마시다,
술을 마시던데 피하십시오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좋아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9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를 할 겁니다. 검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이것을 조심하세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것을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다와 비슷한 말은요. 주의하다, 주의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 자 이것을 주의하세요, 이것을 조심하세요, 이것을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요.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요. 문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의라는 것은요. 묻다, 물어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행사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무엇을 가지고 가요? 라고 얘기하면 문의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문의, 묻다, 물어보다 이걸 잘 구별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읽기 5번부터 8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9번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